자, 오늘 2월 16일 금요일인데요. 신성 덜라트크의 경우에는 강한 낙폭 흐름이 연출된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폭력 위치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앞으로 나올 변동성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신성 덜라트크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상승 추세의 상당 구간을 돌파한 자리에선 매수 자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의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신성 덜라트크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LK99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최근에 미국의 연구진이 LK99가 상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일어난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점은 LK99 이 초전도체 물질로 이렇다 할 실적을 뽑아낸 적은 전혀 없으며 여태까지 주가 상승 흐름이 LK99에 대한 기대감, 이 LK99 초전도체 물질의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대감이 꺼지는 순간엔 어떤 흐름이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가량의 단기적인 조정 흐름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제가 이 점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신성 덜라트크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정말 수많은 조정 흐름이 있었습니다. 지난 1차 파동의 고점에서도 마이너스 40%가량 눌렸고 지난 2차 파동의 고점에서는 마이너스 50%가량 폭락했었어요. 하지만 삼각수렴 자리에서 박스권 구간을 형성한 이후에 4차 파동이 나왔고 이번 4차 파동이 나온 자리에서도 상승 초기 구간 자리에서는 마이너스 20% 그리고 2차 파동 자리에서는 마이너스 30%가량의 조정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앞으로 나올 변동성에도 여러분들이 확실한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지 신성 덜라트크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질 수 있는 거겠죠? 자, 제가 이렇게 분명히 신고가 흐름이 나올 때 찍어드린 영상이 있는데 제 지난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 보시면 차익 실현 이 물량들이 현재 투매 흐름으로 나오면서 상승폭이 제한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승 추세의 상당 구간을 돌파한 상승 임펄스가 나오는 경우에는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었던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한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앞으로 단계적인 눌림목이 확대될 경우엔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가량의 강한 조정 흐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조정 흐름을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셔야 앞으로 이러한 조정 위치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을 전부 다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때가 신고가 13만원 찍던 날이었는데 자, 지난 신고가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얼마나 눌렸어요? 마이너스 15%가량의 낙폭 흐름이 확대된 모습이에요. 자, 하지만 이러한 낙폭 흐름은 낙폭 흐름도 아니에요. 앞으로 추가적인 강한 눌림목 자리가 형성되면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인 10만원 부근까지 지난 라운드 픽의 자리까지 낙폭 흐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이 점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반등 흐름, 이 기술적 반등 흐름이 한번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가오는 월요일부터 다시 거래가 되게 되면 이 상승 추세의 상당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흐름 한번 분명히 튀어오를 겁니다. 자, 음봉 마감하긴 했지만 이거는 CCS의 폭락 영향으로 나온 거지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의 상당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흐름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CCS라는 종목 흐름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이 지금 신성 델타테크의 LK99 관련 수급을 모조리 빨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LK99의 1대장은 CCS고 2대장이 신성인 모습이죠. 자, CCS 최근 저점에서 현 위치까지 무려 600% 6배 이상 오른 모습이에요. 자, CCS의 경우엔 시가총액 2천억짜리 소형주이지만 LK99 관련 수급은 지금 신성 달라트크보다 더 강하게 붙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LK99의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초전도체 물질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CCS의 경우에도 윗꼬리가 달리면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신성 달라트크도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마감된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다가오는 월요일날 상승 추세의 상당 구간에서의 마지막 기술적 반등 흐름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하지만 LK99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소멸되고 있고 그리고 LK99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 다가오는 3월 4일 논문 발표일 이전까지 거의 소멸될 가능성이 높아서 앞으로 나올 조정 위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대응하셔야 신성 덜라트크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을 수 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 위치 매도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가오는 월요일날 이 상승 추세의 상남권에서 기술적 반등 흐름,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이 기술적 반등 흐름이 분명히 한번 튀어 오를 텐데, 이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야 돼요. 왜? 다가오는 3월 4일날 LK99 논문 발표를 이전까지 여태까지 LK99에 대한 기대감이 한꺼번에 꺼지면서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가량 10만원 부근까지 강한 낙폭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신성 델타특급 보유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올 낙폭 흐름, 앞으로 나올 하락 위치를 정확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확실한 가격 전략을 세워두셔야 신상 달러트크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을 수 있겠죠? 자, 지금 자리는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지금 자리는 절대 신규 진입을 하는 시점이 아닙니다. 지금 자리는 저점에서 물량을 잘 매집하신 분들의 매도가를 잡아야 되는 자리고, 이렇게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까지 앞으로 눌리면 이때 수익 실현했던 물량을 재진입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자리, 이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을 돌파한 과매수 자리에서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도 현 위치 무조건 매도가를 분명히 잡아 가셔야 되고, 수급 현황 한번 보시면 지금 외인과 기관들은 이미 상승 추세의 상당 구간을 돌파한 과매수 자리에서부터 대량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월요일날 거래가 재개되면 절대 길게 끌고 갈 생각은 하지 말고 우선 위험한 자리인 만큼 차익 실현을 통해서 수익을 가져간 다음에 강한 낙폭 흐름이 연출되면 이 낙폭 흐름의 최하단 구간에서 정확한 재진입 타점을 잡아 가시면 된다. 여러분들이 만약 앞으로 계속해서 보유하시면 이 마지막 기술적 반등 흐름 이후에 강한 낙폭 흐름이 연출되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고 쓰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 다시 반등 흐름이 나온다 한들 여러분들은 지난 고점에서 매도를 못했다는 죄책감에 물량을 던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량을 던져버리는 순간 시세는 여러분들이 매도한 금액 대비 2배에서 3배는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 앞으로 단기적인 낙폭 흐름이 확대되는 위치에서의 정확한 변동성을 공략하고 이에 따른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성 델타테크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신성 델타테크의 매매 타점을 잡아드렸을 때가 지난 박스권 최하단 구간 32,000원 이하에서 정확하게 매집 끝내드렸는데, 현 위치까지 400% 이상의 수익은 이미 확보된 매집 단가죠. 자, 32,000원 이하면 지금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나오든지 말든지 간에 이미 300% 이상의 수익은 확보한 상태예요. 근데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이렇게 문자 하나 안 남겨서 신상 달러트크 400% 가량의 수익률 지금 놓치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단계적인 반등 위치에서 무조건 정리를 하고 눌림목 자리가 형성되면 이때 재진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신상 달러트크로 혹시 손실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400% 미만의 수익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으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에서 마지막 기술적 반등 흐름, 정말 이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이 나올 거고, 피날레 슈팅 흐름에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매도를 통해서 전량 수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 시세가 강하게 눌리면 이때 재진입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당겨서 앞으로 신성 달러트크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바닥 가시고 강한 조정 위치가 이어지면 이 조정 위치에 최하단 구간 자리에서 정확한 재진입 단가 바닥 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010-469-9671 번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앞으로 신성 달러특가가 보일 흐름 제가 다른 종목으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또한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을 돌파한 자리에서 투매 흐름이 이어지면서 마이너스 40% 가량의 낙폭 흐름이 나왔고, 이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흐름이 나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신성 달러특가의 경우에도 이러한 변동성, 앞으로 나올 변동성
일정 정확하게 공략하시고 후회할 짓 하기 싫으시면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그냥 무료로 제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는 신상 달러특허의 매매 타점 확실하게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가오는 월요일날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잡아드리고 시세 강하게 눌리면 상승 추세의 최하단 구간 자리에서 정확한 재진입 단가 알려드릴게요. 누구한테만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의 웹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이렇게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그냥 무료로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의 웹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삼성이 실탄 8천억을 풀어서 지분 투자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쯤에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횡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탑승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 자, 삼성이 이 종목에 왜 8천억을 투자하겠어요? 바로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이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에 삼성 또한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비전 프로가 뭐예요? 바로 애플용 VR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대중화시켰듯이 앞으로 이 VR 사업 또한 애플이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말인 즉슨 애플용 VR, 여러분들이 비전 프로를 사용하시면 굳이 쇼핑하러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보고 구매할 수 있고 가상현실 전용 사무실에서 일할 수도 있으며 여러분들이 여행을 굳이 가지 않아도 이 VR을 통해서 관광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애플의 비전 프로, 앞으로 일상생활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애플이 에어팟을 시장에 내놓자마자 삼성이 어떻게 했어요? 버즈라는 삼성용 무선 이어폰을 시장에 내놓았고 앞으로 애플의 비전 프로 또한 시장에 출시된 만큼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조만간 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과 삼성은 경쟁사이기 때문에 서로 기술을 빼가기도 하고 서로의 모델을 베껴가며 더욱더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몇 배가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대략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왜 했냐면 삼성 또한 앞으로 로봇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에 3조 가량을 투자한 거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삼성이 대략 실탄 8천억 가량을 삼성용 VR,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 가량을 투자하는 바로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바로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당하는 기업들은 누가 중개해줘요? 증권사가 중개해줍니다. 그래서 삼성, 미래세, 신한, 한국 키움까지 삼성이 이 종목 지분 투자한다는 이슈 가장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이 종목 그냥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삼성이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지분 투자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종목,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을 푸는 바로 이 종목. 이 종목 어떤 종목이겠어요? VR 관련 부품주이겠죠? 자, 앞으로 실탄 8천억이 삼성으로부터 풀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으로부터 인수합병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바로 이 종목, 아직도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탑승 기회 주고 있을 때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에 위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맨날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시고 이렇게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 저점에서 이격률이 모아지며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종목 빠르게 잡아두셔야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삼성의 지분 투자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 이 종목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나오기 전에 빠르게 잡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1번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브릭츄를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삼성의 지분 투자 관련 이 종목 저점에서 빠르게 매집 끝내두시고 앞으로 100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010-4695-9677을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